최근에 전 공무원연금공단의 CIO에 계셨던 분 이창훈 대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서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주식시장에 이렇게 들어온 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네. 주식방송으로 들어온 지가 네. 제가 2000년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의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세다라고 한 건 좀 두 번째. 네. 2007년에 처음 한번 느껴봤고요. 이번에 처음. 근데 좀 네.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이창훈 대표님 함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쭉 네. 하다 보니까 펀드에 우리나라 국내 펀드에 히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제가 이제 모든 종류의 펀드는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펀드들은 다 해봤으니까. 네. 옛날에 네. 뮤추얼 펀드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해봤고 지금은 이제 생소할 텐데 그 전에는 이제 외국인 한 외국 대외 개방이 주식시장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 전용 펀드가 있었어요. 외국인 전용 펀드도 해봤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개인연금저축펀드 뭐 이런 것도 처음으로 해봤고 그다음에 끝이 또 없으실 것 같아요. 뭐죠? 예. 삼성그룹주 펀드 그건 제가 이제 처음 만들었던 펀드고 뭐 등등등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볼 말씀이 많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시장의 흐름들을 정말 경험으로 다 느껴보셨을 분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 정리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올해는 개인 투자자에게 참 많이 했잖아요. 그거 한번 나중에 네.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요즘 시장 좀 어떻습니까? 그 예전하고는 다르다? 네. 혹은 예전하고 뭐 같다? 뭐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예. 근데 뭐 다르긴 한데 사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시장이라는 게 네. 거의 뭐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축은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하나는 펀더멘탈이고 또 하나는 유동성이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갈 때 상승할 때 펀더멘탈의 개선이 먼저 시작되지는 않죠. 보통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제 돈을 풀잖아요. 네. 돈을 풀고 그다음에 재정정책을 써서 또 경기를 부양하고 그러니까 돈을 푸는 국면에서 유동성에 의해서 먼저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실제적으로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모양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거의 유사한데 이번에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유동성 장이 먼저 시작되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그건 뭐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97년도 IMF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 2008년도 금융위기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차이가 나는 건 이런 거죠.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먼저 시장을 시작하고 네. 나중에 개인들이 들어와서 따라오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한 동학개미라는 네. 얘기잖아요. 네. 개인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들어와서 시작하고 있다. 이런 네. 것들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르지만 네. 같은 점이 많다. 네. 그럼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네. 드릴 텐데 네. 그 유동성에서 시작된 장이 어디 정도에 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소위 말해서 네. 그러니까 전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속도가요? 그러니까 속도가. 그래서 이게 지금 클라이막스인가 아니면 좀 더 가냐 이제 이런 네. 얘기도 많고 아니면 아직 바닥 못 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나고 나서 경기 동향지수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꼭지를 쳤다 하는 걸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뭐 지나고 나서 아 거기가 바닥이겠구나 아니면 여기가 꼭대기구나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예측한다는 게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대표님은 항상 그런 걸 하셨거든요. 이런 게 네. 있는데 뭐냐면은 네. 이번에 시장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돌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시장이 급락이 오고 급락이 오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조정이라고 하는 기간들을 거치거든요. 그러면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네. 이제 돌아서는데 네. 이번에는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죠. 급락과 그렇죠. 급등만 있었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좀 다른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뭐 두세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워낙 돈을 많이 푼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제로금리로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기축통화는 달러고 그 다음에 모든 자산을 밸류에이션하는 기초라고 하는 거는 할인율이거든요. 디스카운트 레이트인데 그 전 세계 자산을 할인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기축통화의 기준금리인데 그게 제로금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주 비약적으로 과도하게 이야기하면 0.001 나누기 0 그러면 무한대잖아요. 그냥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미국이 지금 제로금리는 아니에요. 네. 기준금리가 0에서 0.25고 10년 금리는 뭐 한 0.7 뭐 정도니까 완전 제로금리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조금이라도 밸류가 있는 자산들은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예년과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반등했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학습효과죠. 특히 개인들이. 왜냐하면 봤잖아요. 2008년도에도. 네. 봤고 2008년도부터 나스닥 기준으로 하면은 주가가 10배 올랐어요. 10배. 그러니까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세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개인들이 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정보가 비대칭했어요. 그렇죠.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그렇죠. 들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 증권회사 이런 데 리서치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증권회사에 물어보면 애널리스트 충분히 설명해 주니까. 근데 개인들은 사실 그런 통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페이퍼에 의존하거나 개인적인 정보에 의존하거나 그래서 굉장히 제한됐다는 거죠. 근데 저도 요새 느끼는 건데 이 유튜브 전성시대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웬만한 정보들은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에 들어가면 다 얻을 수가 있고 네. 또 뭐 증권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증권회사도 다 뭐 온라인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페이퍼가 됐든 아니면 뭐 동영상이 됐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개인들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을 훨씬 더 빠르게 반등시킨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뭔가 이제 충격을 받아서 네. 좀 더 변동성이 커질 만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자꾸 받는데요. 지금 현재 그 대표님의 아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사람들이 지금 일단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바닥에서부터는. 네. 나스닥 기준은 더블로 올랐고 우리나라 코스닥도 거의 두 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잖아요. 부담스럽죠. 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실제 시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이제 빅스라고 그러잖아요. 발러틸러티 인덱스라고 해서 그게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에 내재되어 있는 옵션에 옵션에 내재되어 있는 변동성이거든. Implied Vol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 전에 코로나 때 그 숫자가 거의 100 근처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거고 아마 대공황 때 근처쯤 대공황 이후에는 가장 많이 올랐던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공황과 비교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어쨌든 그 숫자가 내려와서 30 근처에 계속 머물다가 최근에는 30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역사적인 평균으로 보면 한 15 정도예요.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 굉장히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컴플레이센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편안할 때에는 10을 놓고 왔다 갔다 했던 숫자거든요. 근데 30도 높은 숫자인데 네. 어쨌든 최근에 보면 그 30을 깨고 20몇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느끼기에는 시장이 올라와서 불안하지만 네. 사실 시장은 안정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사실 이런 유동성의 중심 있잖아요. 네. 네, 대표님. 이게 올해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경험을 느껴본 게 2008년? 네. 그때 한번 크게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굉장히 네. 크고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바라는 방향으로 참 네. 시장이 잘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올해 상반기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이 주도했던 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아니고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먼저 시작했던 장이었고 개인들이 주도했던 장은 그 전에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바이코리아 펀드가 나올 때
현대 투자 신탁에. 예. 그게 아마 IMF 이후에. IMF 때. IMF 이후죠. 예. 이후에 아마 그 당시에 바이코리아 펀드가 나왔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 바이코리아 펀드가 그 당시에 뭐 몇십조씩 팔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면은 그 굉장히 큰 돈이죠. 그때 이제 그 물론 바이코리아 펀드가 주도했지만 사실은 개인들이 주도한 거죠. 그때는 이제 개인들이 주도해서 시장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네. 결과는 별로 안 좋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경험치로, 그러니까 네. 경험치가 학습된 효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언급되는 부분이 이번에도 그 결과는 네. 예전과 같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꽤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네. 보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개인들이 우리가 얘기해서 그 이렇게 추종 매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뒤에 들어와서 이렇게 대부분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간접 투자를 사람들이 잘 안 하잖아요. 펀드가 됐든 뭐. 네. 왜냐하면 그 간접 투자에서 많이 당했거든요. 펀드로 돈이 들어가면 펀드는 그냥 무조건 사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코리아 펀드도 그 당시에 뭐 엄청 좋았다가 망가졌고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어디 지금 그 회사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뮤추얼 펀드 초창기에도 처음에는 수익률이 더블 났다가 그 다음에 네. 돈이 왕창 들어오고 수익률이 반토막 났고 그 다음에 또 뭐 인사이트 펀드 이런 것도 돈이 와장창 몰렸다가 그 다음에 또 반토막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모펀드들 유행할 때 차화정 이래갖고 또 차화정 쫙 올라갔다가 펀드에서 쭉 들어갔다 또 그다음 박살났고 이제 그런 펀드요 간접 투자였네요 그때가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이 간접을 잘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직접 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그러니까 처음에 소위 말해서 스마트한 머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마트 머니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네. 코로나 때 빠졌을 네. 때 들어갔던 그 돈하고 네. 그 이후에 들어왔던 돈의 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의 성격도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저도 뉴스 같은 걸 보면 네네. 뭐 20대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또 뭐 이렇게 개인들 신용 대출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조금 걱정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내 돈으로 네.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네. 소위 말해서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네.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 다 땡겨서 받은 거구나.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저도 시장에서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해왔지만. 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 장기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좋은 종목을 잘 고르면 장기 투자를 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게 계속 성장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한 나라의 주가 지수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 이런 걸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GDP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뭐 경제적인 충격이 왔을 때 잠시 마이너스를 가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 성장하죠. 예, 예. 우리나라도 뭐 97년도, 98년도 외환위기 왔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이번에 코로나 이거 빼놓고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GDP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주가도 그걸 따라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잘 골라서 혹시 자기가 타이밍을 실수를 할 수 있죠. 비싸게 사거나. 타이밍.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의 매수 타이밍을 예. 실수할 수는 있지만 네. 길게 보면 좋은 주식을 골랐다고 하면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그 빌린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꼭 희한하게 아이러니한 거는 내가 팔고 나면 그 주식이 꼭 올라가잖아요. 많이 얘기 듣는 네. 거죠. 그래서 예. 어쨌든 그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참 이 이야기는 예나 네. 지금이나 항상 듣는 이야기인 것 네. 같아요. 빌려서는 하지 마세요라는 네, 얘기인데 네, 네. 뭐 많은 질문이 있겠죠. 그 말씀하신 김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네. 게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장기 투자는 오래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번 기업 사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매수 보유 전략 꾸준히 들어가면 언젠가는 내가 수익을 갖는다라는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의견을 가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미국 증시 뭐 그럴 수 있어도 그러니까 역사가 짧은 우리 증시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 오히려 장투하다가 손실 보는 거 얼마나 많느냐. 그러니까 그게 종목을 잘 고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좋은 종목을 고른다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갖고 장기 투자를 한 사람들은 벌었겠죠. 근데 포스코를 갖고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못 벌었겠죠. 예, 그 차이점이 뭘까요? 아, 그건 자기가 이제 그건 자기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고른다.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사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무언가 노력도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엣지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적어도 시장보다는 나은 뭔가 내가 지식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갖기 위한 뭐 공부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그런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울려졌을 때 우리가 실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조금은 나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시장보다는 좀 나아야. 아니면은 뭐 누구나 다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은 장기 투자의 개념이 이제 좋은 주식을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의 기준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식을 운영할 때 좋은 기업을 어떻게 골랐으며, 뭐 장기 투자의 어떤 그런 기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장기 투자한다면 어쨌든 팔아야지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생각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여유 자금이 많아. 그 사람은 진짜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해도 문제가 없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여유 돈이 한 1년 정도 쓸 수 있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무조건 장기 투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사람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뭐 무조건 어떤 주식을 들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장기 투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마켓캡이라고 하죠. 시가총액 상위 뭐 10개, 20개 이렇게 놓고 한 3년, 5년 단위를 끊어보면 계속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옛날에 없던 종목들이에요. 옛날에 있지도 않아요. 상장도 안 됐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한전 그 지금 얼마 하죠? 2만 원 예. 아, 저도 하도 관심이 정말 죄송하지만 그거 아마 국민주 공모 제 기억으로는 그거 한 30년 전에도 그 가격 했을 거예요. 2만 원대 맞네. 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 계속 들고 있었으면 돈을 벌었냐 못 벌었다는 거지. 그럼 은행주가 옛날에 안전하다 그랬는데 은행주를 들고 있었으면 1997년 8년도 금융 외환위기 왔을 때 다 휴지 조각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주식을 언제까지 들고 있느냐 그러면 그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의 기업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내가 10년 20년 할 수 있다는 사람 전제 조건으로 기준은 이제 10년 이상 이게 이걸 장기적으로 뭐 그렇게 긴 시간을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화할 때 파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좋았으면 그 좋은 게 계속 가면은 나는 계속 들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자기가 살 때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샀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내가 삼성전자를 살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살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계속 존속하는 한 들고 가는 거죠. 주가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샀던 이유가 근데 결국 그 이유라고 하는 건 나눠보면 그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주가라고 하는 거는 책임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가라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미래 예를 들면 뭐 A라고 하는 기업 삼성전자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미래에 계속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버는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잖아요. 그 환산할 때 적용하는 그 할인율이 우리가 얘기하는 유동성 뭐 이런 얘기고 할인율이 높으면 미래 돈을 많이 벌어도 현재 주가는 높기가 어려운 거고 할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미래의 이 캐시플로우를 땡겨와서 현재 가치를 만들 때 네. 주가 높게 영향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건 짧은 시간은 테마로 가지만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결국은 그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벌어가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꺾인다. 네. 그러면은 이제 주식을 팔고 아. 다른 종목을 찾아봐야 돼요. 그 기준을 찾는 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몫이긴 하네요. 당연하죠. 예,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기업을 선택하느냐는 요건 참 다 자기 천편일조로 얘기할 수 없다는 없어요. 그건 자기죠. 사람 네. 아니 옷 사시잖아요. 네. 백화점에 가서요. 하긴 사람 다 똑같은 옷 사지 않잖아요. 자기가 네. 좋아하는 옷을 사잖아요. 제 취향이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